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초강세를 유지했던 민주당이 전라북도 10석 가운데 남원 임실 순창을 제외한 9석을 휩쓸었습니다. 전북 정치가 4년 만에 민주당의 독점 구도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강래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 후보들은 개표 초기부터 일찌감치 2위와의 표차를 크게 벌리며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초접전이 예상된 군산까지 신영대 후보가 큰 표차로 이길 것으로 나오면서 압승을 예고한 상황. 결국 민주당은 자정을 넘기도 전에 10석 가운데 9석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전북 정치권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7석, 새누리당이 1석을 차지해 민주당이 2석밖에 건지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던 상황. 전북 정치는 이후 8명의 야권 의원들과 민주당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민주통합당이 11석 가운데 9석을 차지했던 19대 국회와 비슷한 민주당 독점 구도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10명의 의원이 4명의 초선과 6명의 재선 의원으로 채워지면서 향후 국회에서 전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